대율사님의 열반 32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광명단을 향하여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불원장 스님의 집전에 맞춰서 거부를 올리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목탁에 맞춰 선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흑낙도사입니다. 서당스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헌양과 헌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연불원장 스님의 집전으로 종사영반응을 봉행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리플렛을 보면서 함께 추모법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사나 법보정찰 해인사수을 도량 언하금찰 지극지정성 사운당 성호대 율사 열반 삼십 이주기 추모법상자 의현수성금담보의귀 선법사자운당 성호대 율사강령 진호 선문영향 불법생황 원하금차 지극지정성 지당 열반 삼시이주이기 추모발원제자 추모법상자 의현수성금담부이기 선법사 자운당 성우대율사 강연 추모 손상자 세민종성 해총 태원 문도 등 보이기 선봉사 자운당 성우대 율사 강연 유언성보리광 대리향단 수사 비화함생 법을 요구어 창해 선문영향 불법생황 원하금차 지극지정성 지당 열반 산시비주의기 추모법상자 의현수성 금당보이기 선법사 자운당 성호대 율사 강령 추모 손상자 세민 종성 해총 태원 분도 등 보이기 선 옹사 자운당 성호대 율사 강령 유언성불 위강 대대향단 수차원영 나무일신봉 지명진제 계륜 고랑화벽천 비화함생 보벌 도구의 장해 선문영향 불법생황 원하금차 지극지정성 지당 열반 삼십 이주기의 추모법상자 의현
수성금담보이기 선법사 자운당 청오대 휼사 강령추모 손상자 세민 종성 해총태원 문두등보이기 천옹사 자운당 성호대 율사 강령 연성보류왕 대리한다 수차권영을 무조벌경 선열미 천심완저 조주다 은근 봉건 선덕에 천지남전 사운당 성호대 율사 강령 차불몰 종종진소 부종청강 비종지룡 단종제자지전 성심유출 라열영전 복유상향 보건양진원호 마을아 선바가 가라고 성호 대율사님의 덕화를 기리는 추모 입정이 있겠습니다. 해인총님, 유나, 원타 스님의 입정 축비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중합송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다 함께 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대종사님께서 지으신 연지대사 발언문을 목탁소리에 맞춰서 보통음으로 천천히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위협는 돈을 이루려는 정성으로
주시겠습니다. 청다에서 보조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대중헌화의 순서입니다. 호명되시는 선생님께서는 순서대로 강령단으로 앞으로 나와 헌화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법보종찰 회의사 주지신
혜인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정원로이신 장주 원산스님, 선용스님, 연불원장 해문스님, 그리고 다주 여연스님, 그리고 장산스님까지 나오셔서 대중헌화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해인총림 윤하 원타스님, 용탑선원의 감원이신 도영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이신 능종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이신 서봉스님께서도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년암 감원이신 일봉스님께서도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인총님 선언 열중 다로스님, 해인총님 유락승가대학원장인 금강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추모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주셨는데 호명해드리지 못한 제방 중진 스님, 말사 주지 스님 계시면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내 비구니 암자 감원 스님들께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화를 못하신 분들은 식을 마치면 이어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장 소개 직순입니다. 스님의 삼가 업적에 대해 조계종 정계대하상이시며 해인총님 정계사이신 무관스님께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81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단일예단 초대 정계사를 역임하신 자운당 성우 대율사님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을 이어서 21세기를 열어가기 위해 이계 위사의 부처님 요원을 받들어 화합 승가의 근본인 비구 승가를 형성하여 불교종을 몸소 실천하신 탁월한 정신적 지주이신 대율사가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자운당 성우 대율사이십니다. 조계의 직전이고 조선조 환성지안대사의 법을 이으신 용성당 진종대의 종사의 수업제자로서 1910년 출생하셨는데 속성은 김씨시고 본관은 경주이며 법명은 성우이시고 호는 자원이시며 자원은 상청계삼 또는 청량사문이라고 하셨으며 열반하신 뒤에 탑보는 원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노숙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만들 때는 언제나 가부좌를 하셨으며 흙으로 불단을 만들고 돌로 탑을 쌓아서 풀잎을 태워 향연을 삼고 꽃과 과일을 따서는 헌공을 하였으며 메마른 못에 못을 물을 공급해서 죽어가는 고기들을 구제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대산에서 탑발을 나오신 해운 스님을 뵙고 무한 환심을 일으켜서 동성이 절을 하였는데 이때 해운 스님께서 대저 사람이란 단정한 몸과 마음이 맑고 밝은 깨침의 바탕이 되는데 너는 장래가 촉망되는 선동이므로 부처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살면서 이익 중생의 큰 사람이 되라면서 팔종도의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스님은 이날의 기연으로 1927년에 17세가 되던 해에 해인사로 출가하여 장경각 북도전에서 1만 배를 올리고 해운생물 연사로 남전당 용호화상을 개사로 하여 3억회를 수지하셨고 1934년 법무사에서 일봉겸령대율사를 개사로 비고계와 보살계를 수지하셨습니다. 1934년부터 해인사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선언하시고 1935년 울진불영사에서 당자불하로 3년결사를 원만 회양하셨습니다. 1938년 도봉사 망월사에 계시던 용성 진종대종사를 찾아뵙고 설의 밀지를 거량할 때에 성사는 항상 온보하고 흰구름은 길이 움직이지 않음이로다. 사람이 물밑을 걸어가는데도 물은 옷에 젖지 않음이로다 라는 오도송을 읊으시니 용성대종사께서 전법계와 의발을 전해주셨습니다. 불법중호의 대원력을 세우시고 1939년 오대산 정렬보궁에서 100일 동안 문수보살 기도를 봉행하시던 중에 99일 만에 문수보살이 청사제를 타고 앞에 나타나시어서 삼재라 성여 마땅히 이 나라 불교의 승강을 회복토록 정진하라 하시고 개척을 전해주시면서 견지 금지하면 불법 제응하리라는 감흥을 받았습니다. 1940년부터 서울 종로구 대각사에 주석하시면서 당시 희귀한 율정을 구할 수가 없어서 2년여 동안에 걸쳐 삼북 염천에도 두터운 무명장삼을 입으시고 날마다 걸어서 대각사에서 명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가서 만자 속장경의 실리에는 5부 율정과 그 주소를 모두 손수 필사하여 율정을 다 수집하시고 이를 깊이 연구하여 마침내 방대한 율정에 정통하셨습니다. 1948년에는 문경봉암사 결사에 참석하셨고 봉암사에 계시면서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일주일간 행하셨으며 그로부터 천화유란 감로계단을 설립하시고 유문을 강연하는 한편 함무던 상의유를 상의유리유의 법망정 비고계본 비구니 제품 등 2만 5천여 권과 한글 번역본 삼위유리, 삼인이유리, 법망경,
비구 개뿐, 비구니 개뿐 등을 3회에 걸쳐서 4만 8천여 원을 간행 유통시켰습니다. 봉안사를 비롯하여 1591년까지 수교한 수계 제자가 10만여 명에 이르릅니다. 말년에는 연불왕성을 발원하시고 정토 삼부경과 권발보리신문과 문수성행록과 정토법의와 자비드론 참법 등의 번역을 공여스님께 부탁하여 간행 유통시킨 것만도 10만여부에 달합니다. 자원성오율사께서는 성품이 빙살같이 강직하여 선타 후기의 정신으로 일체 사사로움은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율사께서는 문도 등 식권에 대하여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였으나 측근이 아닌 분들에게는 온화함이 마치 봄바람과 같아서 사람들은 이거동성으로 그놈 원자하신 분이라고 평하셨습니다. 또한 율사께서는 1976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1955년 해인사주지, 1987년 동국영경원장 등 종무를 행할 때에도 크고 작은 종단의 난제들을 사심없이 해결하여 종단 화합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인사주지 재임 중에는 해인대학 설립 당시 무상 양도하였던 해인사 소유의 임야와 토지를 환수해서 이전하셨고, 재임 주지 시에는 영암대종사와 함께 사찰 농지 소작인들이 제소하여 초심에서 패소한 사찰 농지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므로써 해인사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전국 사찰 토지도 모두 완전히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1979년 10월 27일 법난이 일어난 뒤에 1980년 단일 계단을 형성하여 1981년 입적 시까지 조계종 단일 계단 단주를 10여 년 동안 역임하시며 종단에서 3단 대계를 수계하는 전통을 확립하여 어느덧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91년 음력 12월 24일 지관 스님에게 재행은 무상이고 만부분 개공이라 나도 장차 가리라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젠 금생의 보현이 다하였으니 내생에 부처님 회상에서 함께 만나 정진하기를 바란다 하고 당부하시고 마침 다음 해 10월 4일 밤 10시에 임종계를 쓰신 다음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명하면서 조용히 입적을 하시니 향기가 진동하고 오묘한 음성이 청아하였으며 연불소리와 입으로부터 나온 오색광명이 서쪽 하늘을 가득히 메웠습니다. 대율사의 세수는 82세요, 법납은 66화였습니다. 다비를 모시고 숙고하니 오색 영롱한 사리가 은행만한 것은 19가가 나왔고 녹두만한 것은 1000여화였지만은 사리를 찾지 말라는 율사스님의 생전 유지에 따라 19가만 수습하여 해인사 청량제 율사의 행정비와 사리탑을 세워서 대율사의
허벅과 혼율의 위협을 기르고 있습니다. 불기 1668년에서 2014년 각기 연정을 초당 대한불교 조계종 단일계단 단조 태어무관 권리 이어서 문도 대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도 대표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이신 의연 스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좌자 문자 대율사님 다대지에 이로 법고종산 개인총리 누군가 광장이야 또 일서동의 또 대원대종사님 우리 또 주지회의 스님 대종스님 또 도량의 사부대중 또 저 후문에서 일하시는 또 보살님들까지 오늘 이렇게 장엄하게 모셔주신 데 대해서 저 생일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항시 간직하겠습니다. 해광대 그 육묘전쟁 때 현사에 그 인민군 사령부가 설치되어서 그 제가 여기 행자로 있을 때 그 당시 미군들 원조품인 그 밀가루 포대를 엮어서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장경각 지붕 위에 덮고 낮에는 덮고 또 낮에는 내리고 그래 하다가 인민군한테 발각돼서 막 총살 당할 뿐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인총림 방장자 효공방장께서 다 앉아 떠나시고 떠나시고 그래서 상을 율사님만 쭉 계신데 우리 대율사님 오셨어요. 행사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오셨을 때 마치 이제 그 인민군들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이 낙동강 전선에서 퇴각할 때 그 인민군들이 이제 자기네한테 좀 불신들한다고 해서 기름통을 가지고 장기관 안에 들어와서 웃는다 그렇게 우리 마침 우리 다문제 유사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그 기름통을 몸으로 막고 또 막 이렇게 그 인민군들이 막 이렇게 밀신간에 쳐져지시면서 여기에서 좀 갈고 손으로 가고 피도 약간 흘리시고 그런 걸 제가 목도해서 보살에 불보살에 불보살이 시연하셔서 이 장경을 지켜오시구나 저 어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자군자 대유사님을 제가 처음 배운 것은 1947년 공암사 결사 때 그때 가서 제가 처음 칭찬하고 그때부터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또 아마 아까 우리 쪽에 무한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전국에 또 세계 불교국의 그 보살계를 이렇게 설하셔서 불교 종류에 크게 헌신하시고 기여한 그런 불보살의 시연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장엄하게 다리들을 모시게 해주신 우리 개인 총님 사부대전 여러분께 감옥한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자흥문도에서 금일 추모달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일과 외빈께서는 정수당 공양실에 공양이 준비되어 있으니 공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강연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전 스님의 직전으로 파상계를 하겠습니다. 옥탑에 맞춰 삼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방제 물찰 장엄실은 만 은수 속한 감인계 계엄인계 32주기 추모 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